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아이 좀 보세요. 꽝의 비름이거든요. 오, 요 작은 화분에서 여름을 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을이 겨울에 접어들면서 자랐어요. 그랬더니 뿌리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이렇게 쏙쏙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봄을 먼저 느끼는 거죠. 우리 사람들보다 먼저 봄의 느낌을 받고 이렇게 새순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순을 쏙쏙 내고 있어요. 작년에 키우던 수선화도 한뎀 정도로 컸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식물들이 더잘 알거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가 여기 산미구엘라 이거 겨순 떼서 삽목하는 거 쇼츠 영상에 올렸었잖아요. 그거 보고 나는 못난이가 되던데 구름이 내는 이렇게 예쁘게 키웠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요또요 얘기도 할겸 겸사겸사 영상을 켰습니다. 한동안 꽃이 좀 주춤하다가 제가 햇살 있는 쪽으로 살짝 옮겨줬더니 또 꽃을 내주기 시작해요. 꽃이 굉장히 귀엽고 또꽃 햇빛만 있으면 꽃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삽목도 뭐 엄청 잘 되네. 삽목도 그제 제가 요 겨순 잘라서 삽목했잖아요. 한 일주일 됐을까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또맨 위에 제가 위에를 잘랐었어요. 근데 지금 겨순이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순이 자른 자리에서 순이 세 개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살펴보니까 순이 세 개나 나오고 또 이렇게 꽃대들도 이렇게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이죠? 작게 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요즘 봄 기운을 받고 삽목이든 잘라서 막 꽂아도 막 무한정 잘 돼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아무 뭐 그죠 흠잡을 데 없는 외목대다 싶지만은 여기 이제 위에 맨 위에 여기 성장점이 두개 있어요. 두개 있으면 왼쪽이 조금 더 크죠.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오늘 내가 순치기를 해버릴까 하다가 또 이거 또 탐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키워서 조금만 더 크면 삽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약간 꽃을 흙에 꽂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자라도 삽목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잘라줘야지. 그래야지만 위에 쑥쑥 막 가지만 쭉쭉 뻗으면 안 이뻐요. 또 얘들이 먹지라가 진행되면 더안 이쁘거든요. 그 전에 수영을 잡아줘야지만 이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요. 가지도 많이 생기고 또 가지가 많아야 꽃도 많이 피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영도 예뻐지고. 그냥 아까워서 못 자르고 어떻게 잘라 뭐 시기 놓쳐 못 자르고 이러면 무한정 못난이가 돼요. 솔직히 얘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외목대로 키울 때도 조금 키워서 어느 정도 손 봐가면서 해야지만 이런 예쁜 수영이 된답니다. 그리고 진짜 겨울 동안 작년에 이 나팔남천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넝쿨성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제가 작년에 소다맘 야생화님이 저랑 만나러 왔을 때 같이 남해로 갔었어요. 이게 추억이 있는 곳 화초예요. 그래서 또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분이 그 나팔남천이라는 꽃이 활짝 핀 정말 나팔꽃처럼 나팔꽃보다 훨씬 더 예쁜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하니까 그 언니께서 너는 삽목 잘하니까 그럼 삽목해라 하고 두 가지를 떼줬어요. 근데 그 삽목한 두 가지가 이렇게 자라서 원래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랐고 또 잘라서 제가 삽목해서 또 저기 부산에 전에 나눔할 때 보내드리기도 했던 아이인데요. 지금 막 이렇게 많이 끝이 무한정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잘라서 이 정도 잘라서 그냥 상초에 꽂으면 되거든요. 잘라서 꽂으면 또 옆에 제가 한번 잘랐어요. 미리 며칠 전에 한번 잘랐는데 자르면 옆에서 또 이렇게 겨순이 나와요. 겨순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식물들은 생장점을 없애버리면 겨순이 이렇게 나와요. 옆으로.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또 가지도 많아지고, 더 예쁘게 키울 수 있겠죠. 아, 가지라고 무작정 뻗어나가게만 키운다는 것도, 또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풍성하고 건강하게 뻗어나가게 만들어주려면 어느 정도. 저희도 머리 기를 때도, 머리 다듬어가면서, 머리카락 다듬어가면서 머리 그 자루 그 기르잖아요. 그거하고 식물도 똑같아요. 원래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줘서, 원래, 또, 정말 그 꽃이 예뻐요. 꽃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봄에 좀더 따뜻할 때, 이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정원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늘어졌을 때, 요, 오늘 일정 부분을 바닥에 묻어주면 바로 싹이 나거든요. 아니면 이끝 성장점을 흙에 묻어줘도 여기서 싹이 막 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얘들이 살고자 하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 아이들이라. 아, 여러분들, 이렇게 마냥 키만 키우지 마시고, 예쁘게 한번 키워봅시다. 아, 햇빛이, 넘어가는 햇빛이라도 이렇게 비춰주니까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은 첫 시작을 이 산천보세라는 이 난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세상 얘기를 했네요.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우리 큰 올케 언니 부산에 사시거든요. 언니가 이제 큰 분에 꽉찬 화분을 하나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하나는 당근에 보내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꽃이, 세상에 꽃도 신비하고 이쁘지만은, 보실래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꽃두 대가 올라왔어요, 두 대가. 이제 점점 밑에서 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꽃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예,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이 향기가 아주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아, 정말 이 난이 그렇게 꽃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서양난 외에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해마다 원래는 두 대밖에 안 피었지만 또좀더 있으면 필 수도 있겠죠. 근데 두대 피었는데도 향기가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냥 베란다 안쪽에 두고 그냥 물만 주는데 그냥 그렇게 향기로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꽃은 릴리안 안드레아라는 꽃이에요. 뭐 핑크 판도라, 레드 판도라 그런 아이들처럼 꽃이 그렇게 피거든요. 한번 폈었어요. 몇 개, 한 두세 송이 폈었는데 요즘 다시 가을쯤에 폈었어요. 요즘 다시 이거 한번 보실래요? 꽃볼이 얼마나 통통한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는 터지기 직전이죠. 여기 또 여기 꽃 요거 제라늄 목대도 튼실하지만 꽃대도 얼마나 튼실한지 이렇게 이거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아시죠? 우리 저를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보내준 거예요. 좋은 동생들 언니들 다 있지만 정말 이렇게 예쁜 꽃 보내주셨는데 잘 자라고 있다고 밑에 또 이렇게 몇 개인지 진짜 꽃대가 6개나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자라고 꽃 피우고 꽃 피울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 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를 많이 달았잖아요. 이럴 때 물비료 저는 뭐 거의 다이소 물비료 그거 그죠? 이거 그냥 물조리에다가 하나씩 넣고 그냥 꽃대를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주면 꽃도 풍성하고 꽃 애들 힘도 덜 들고 애도 꽃 피울 때 힘들잖아요. 이렇게 물줄때또 더군다나 지금 축축하죠. 저는 이렇게 화분 보고 꽃필 때는 물 말리지 않아요. 그냥 물 넉넉히 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름 외에는 뭐 유럽 제라늄이든 저는 뭐그 제라늄 몇 종류를 키우고 있지만 종류를 불문하고 꽃을 달고 있을 때는 물을 말리지 않고 팡팡 주고 있습니다. 아, 물 말림 저는 안 하거든요. 뭐 무릎병 때문에 걱정돼서 못한다 하긴 하는데요. 저는
여름에도 무사히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꽃 봉오리 올릴 때 이렇게 물비료 희석해서 조금 주시면 이 아이들이 꽃볼도 훨씬 튼실하고 모체에도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도 영양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비 제라늄도 꽃볼이 엄청 커요. 근데 지금 흙 보시면 지금 축축한 게 보이죠? 여기 보세요. 다 지금 물을 팡팡 주고 있어요. 이 봄날엔 너무 예뻐서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니갈 제라늄들이 이제 꽃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 아이도 지금 엄청 땅땅하고 그죠? 가지도 많죠. 꽃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꽃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미리 삽목한 아이들이 벌써 꽃대를 올렸는데 이 아이도 영양을 좀 주고 물비료 좀 섞어서 영양을 좀 주고 물을 충분히 좀 주셔야지만 꽃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여전히 아이고 이쁘다. 옆에 또 제가 좋아하는 요 색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랑 멀티볼륨 카풀이에요.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죠? 정말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헨젤 가르무크에 꽃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 뭐 잘라 꽂으면 100%입니다. 또 키가 많이 자라면 또 꽃이 지고 키가 많이 자랐을 때또 잘라서 꽂으면 두 배로 늘어나는 아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이 바늘꽃 여기 새순 쑥 올라가지고 꽃대 올렸 어떤 아이잖아요. 제가 오늘 잘라서 삽목했습니다. 꽂아놨습니다. 옆에 또 새순이 나오죠. 여기 요얘 아이들이 새 잎이잖아요. 여기도 새 잎. 이렇게 겨울 동안 새순을 엄청 올리더니 이제 봄 느낌이라 쑥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잘라가지고 꽂아놨습니다. 이 호주 매화도 너무 많은 꽃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지금 팝콘처럼 이렇게 터지기 직전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삭스럼도 요즘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요 전부 요 끝에다가 전부 다 새순 성장점 떼줬거든요. 아니면 키만 자꾸 크잖아요. 지금 풍성하죠? 이렇게 자라는 거 봐가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성장점을 떼줘야지만 이건 두 가지로 이렇게 올라왔죠. 이 크리스마스 로즈도 정말 순둥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막 분갈이 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해놨거든요. 그때 우리 토동이네에서 온 아이예요. 이게 선물로 온 아이인데 진짜 꽃이 꽃그 분갈이 해놓고도 몸살도 안 하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로즈 월동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근데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원래는 그냥 실내에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또 아이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휴케라 삽목한 아이예요. 휴케라 삽목 이거 몇 갠지 진짜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꽂아둔 대로 다 자랐거든요. 엄청 휴케라가 아주 삽목 잘 됩니다. 휴케라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키우면 뭐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유리호프스 삽목이도 꽃을 세 개나 올리고 있습니다. 아유, 빨간 포트에서 자라고 있네요. 예쁘다, 너도. 개발이 하나 꽂아놓은 것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아이는 아게라텀이에요. 보라색 꽃 피는 거 알죠? 솜털처럼 뽀송뽀송하고 예쁜. 가을에 썰이 맞기 전에 제가 삽목해서 들여놓은 아이거든요. 꽃봉오리를 물고 있어요. 너무 기특해.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지금 겨울 되니까 얘들이 더 땡글땡글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우리 새끼들 많이, 이꽂이 새끼들 많이 자랐죠? 너무 귀엽잖아요. 아유, 기특해라. 이꽂이 잘 돼요. 아주. 여기 튼실한 입장 떼서 이렇게 올려두면, 이렇게, 요런 하나의 개체가 또 나오거든요. 아주 작지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죠? 이 사이에 두개 사이에 그 조그만한 아이 있잖아요. 저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키우는 재미가 정말 좋죠. 꽃도 예쁘고.
그제 삼목 영상 제가 올렸었죠? 이거 보세요. 애들 생생하죠? 전부 다 생생하죠? 낮에 제가 퇴근하고 와서 공기 세워준다고 비닐 다 걷었어요. 이제 또해 치고 나면 또 비닐 또 씌워줄 거예요. 하우스. 다잘될것 같죠? 너무 생생하지 않나요? 아이고, 실루엣 예쁘다. 좀 이렇게 보셔시 예쁠까요? 꽃도 예쁘고, 다육도 예쁘고, 큰일 났어요. 아틀란티스,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순짓게 했더니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육이 찍어야지 했는데, 오늘 또꽃 얘기만 하다가. 우리 예쁜 다육들한테 좀 미안하다니까요. 이 자구 엄청 달고 있는 우리 당인 좀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영상이 항상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랍니다.